반갑습니다. 버츄얼 유튜버 스청튜브입니다. 는 소리고요.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시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. 컴퓨터 쓰실 때 절전 모드라고 컴퓨터를 몇십 분 이상 안 쓰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키보드나 마우스만 움직여주셔도 컴퓨터가 켜지는 걸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. 자, 그럼 그 절전 모드 상태에서 전기를 얼마나 소모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. 그 절전 모드도 겁나서 전원을 무조건 끄고 나가야 된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. 일단 이걸 설정하는 부분은 윈도우 전원관리 부분에 여기 보시면 30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시스템을 클릭해 주시고 전원 및 절전, 여기서 절전 모드를 시간을 설정해 주셔도 되고 추가 전원 설정을 누르시고 쓰시는 거에서 설정 변경을 누르셔도 여기서도 나옵니다.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. 기본 윈도우 화면에서 전기를 얼마나 먹고 있나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잘 돌아가고 있죠? 대략 이것저것 바탕화면에서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120W 정도 찍히고 있지만 안정되면은 80W 정도로 내려갑니다. 고성능으로 맞춰놓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전기가 조금 더 먹습니다. 그럼 대망의 절전 모드를 확인해봅시다. 자, 다른 건 다 꺼져 있는데 본체 안에 RGB램이 불이 들어와있죠. 완전히 다 껐을 땐 RGB램에 불이 안 들어오고 메인보드에 필요한 부분에만 불이 켜집니다. 전기를 얼마나 소모하나 봅시다. 8W 정도입니다.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 전기세가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충격적이겠죠.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폰 충전할 때 들어가는 전기량 정도입니다. 하루 24시간 한 달을 절전 모드로 냅두셔도 6kW 정도입니다. 6kW도 1130원입니다. 물론 자기 집에 쓰시는 누진세 단계가 턱걸이에 걸려 있으시다면 고민해 보시고요. 궁금한 거 해결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팩트 정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